이게 뭐야? 별거 아니야. 이리 줘. 가만히 있어봐. 혜인아. 미안해. 많이들 기다렸지? 오셨어요. 왜? 무슨 뭐 묻었나? 에이, 괜찮습니다. 그래. 앉아. 앉아. 무슨 일이세요? 사업권 재승인 말이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아까 하려는 얘기가 뭐야? 별 얘기 아니야. 그래도 얘기해봐. 할 필요 없는 얘기야. 그래? 사무실로 갈 거니? 응. 난 잠깐 자료실에 들릴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다녀와. 그럼 저녁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 오늘 일찍 들어와서 쉴래. 다음에 가자. 그래. 갈게. 아이고, 우리 팀 요즘에 너무 건전한 거 아니야? 새도 시작됐는데 한번 뭉쳐야지. 시간이 남아들면 뭉쳐서 버리든가. 난 요가하러 갑니다. 운동 시작했어요? 집 앞에 피트니스 클럽이 크게 생겼거든. 시간이 그게 맞더라고. 그거 작심 3일짜리다. 아니, 그러지 말고 박 PD는 같이 운동하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다 몸짱으로 거듭나서 두 분이 정들지요. 저 사람 요즘 계속 신경 긁네. 그러게 말이야. 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해. 내가 널 어떻게 해줄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 오경주 씨 나보다 한 살씩 더 뜨는데. 와, 인간성 보인다 진짜. 야, 내가 널 어떻게? 저 먼저 가볼게요. 가볼게요. 인간성을 뭐라는 거예요? 좀 놔줘요. 저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계속 수고들 하세요. 잘 갈 거야? 네. 야. 너 내가 풀어주는 대신에 나랑 같이 포장마차 가는 거다. 알았어. 하나 건졌네. 애처롭다. 애처로워. 아유 참. 어, 미스고. 야, 지하철까지 같이 가. 네. 제발 맞다니까. 아, 진짜. 이게 뭐야? 별거 아니야. 이리 줘. 가만히 있어봐. 김정남 씨가 낙서한 휴지조차도 못 버리고 갖고 다닐 정도란 말이야? 야, 혜미야. 예. 내가 저 석현이 결혼식 승낙했잖냐. 근데 혜인이 야는 어째 이렇게 코빼기들도 안 비친다냐? 어머니도 결혼식이나 가서 보세요. 뭐야? 아이고, 이 소우가지 허군. 말하는 것 좀 봐라. 다 해왔습니다. 응? 왜요? 왜 그래요? 혜인이가 그렇게 높어? 아유, 우리 할머니 또 왜 그러시나요? 응? 아유, 어떻게 저 시할미한테 인사 한 번을 안 와? 예? 아이고, 참 맹랑하다. 혜인이가 요즘 정신없이 바빠요. 아니, 뭐 하게 바빠? 회사 일에요. 결혼 준비에. 걔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어느 때는 저보고도, 아, 선배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럴 정도라니까요. 내가 너 긴 말을 믿을 것 같냐? 진짜예요. 연출에서
회사 장난 아니에요. 막 서류 들고 날라다닌다니까요. 며칠 안에요 급한 법부터 끄고요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안 그래도 혜인이가요 할머니한테 인사 못 드렸다고 얼마나 죄송해하면서 동동 뛰는데요. 아이고 그러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려.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는요? 응, 뭐 계시시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요. 잘 다녀왔어? 네. 오늘 반찬은 뭐예요? 우선 손부터 씻고. 에이, 아직도 추어탕이네. 뭐냐. 아, 맞다. 엄마 저번에 작은 집에 추어탕 가지고 왔다가 상에서 들어 갖고 온 거 맞아요? 상한 거 아니죠? 왜 도로 갖고 오셨어요? 아니 넌 오자마자 왜 일하는 데 와서 걸리적거려. 나가. 네? 나가. 나가. 아. 나가. 뭐냐? 먹을 거냐? 오빠 오빠 이리 와봐. 왜? 어때 오빠? 괜찮지? 야 이거 돈 좀 줬겠다. 내가 제값 주고 샀겠냐? 세일하는데 머리가 터져. 내가 온몸을 던져서 이거 하나 건졌거든? 이거 그냥 팔면 10만 원 넘는다? 야 근데 이거 입고 밥 먹겠냐? 야 허리 너무 작지 않아? 어? 옷에 맞춰야지. 내가 이거 입어봤는데 키도 커 보이고 진짜 날씬해 보여. 대충 잘 샀다. 그치 그치? 이거 내가 진짜 입고 싶었던 거야. 아, 오늘 진짜 제일 좋은 날이다. 아, 이뻐. 안녕하십니까. 왔니? 아버지는요? 아직이다. 저녁은? 별로 생각 없어요. 아이, 혜인이랑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고 들어오지. 아, 니들 요즘 데이트도 안 해? 혜인이가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요즘 혜인이 어떠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제 애교는 예정대로 해요, 언니. 걱정 마세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래도 네가 오해도 깔끔하게 풀어주고 마음도 잘 다독여줘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 되겠니?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잘해, 혜인이한테. 네, 저 올라가 볼게요. 그래.